자, 오늘은 이제 권한과 123쪽이에요. 권한과 지난번에 이게 지금 뭐 한 줄만 하고 3개 얘기만 하다가 마쳤는데 권한과 진짜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가 없어. 자, 권한가 보세요. 123쪽에 등라 왕생을 권하는 노래. 시간제. 오호라 슬프도다 삼계가 화택이요. 욕계 새끼 무새끼. 그러니까 이제 중생 세계가 다 불안한 세계, 편치 않은 세계, 그러니까 불타는 집 속으로 비유를 부처님께서 이제 하셔서 법화경에도 이제 화택류가 있어요. 불타는 집 속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아주 이 삼계라는 것은 아주 위태위태한 아주 불안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참으로 불안하고 위태하고 고통 속의 세계이다. 그래서 그 밑에 사생이 고해로다. 어야해 그러한 곳. 사생이 고해다.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태생으로 나는 거. 또 알로 태어나는 거, 또 습한 데서 태어나는 뭐 곤충들, 또 화생은 이제 화할 화자 날생자 화생인데 스스로 업력에 의해서 화성, 화할 화자 이룰 성자 화성, 스스로 업력에 의해서 난다. 그러니까 스스로 업력에 의해서 태어난다라는 거는 뭐냐 이게 화생이. 업에 의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람도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다 업에서 태어나는 거지만, 이 화할화자라는 것은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형상이 없는, 만약에 천상 사람들, 천인들, 또는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들, 이게 다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니까 화생이다 이 말이야. 화생. 그런 이제 사생이 다 고해 덩어리야. 다 괴로움의 바다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어떻든 우리 식대로 한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복을 많이 짓고 선행을 많이 닦았다 하면 이 업력에 의해서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천상 세계에 반드시 태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천상에 우리가 이제 복을 지어서 천상이라는 그 28천 거기에다 28천 또 분류하면 또 33천까지 이제 분류가 되는 거야. 이게 천상 세계 하늘 세계가 그러니까 장수천이라고 하는 그 천상 세계는 아주 오래 그냥 복스럽게 편하게 사니까 고심이 안 나서 수행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이제 복진 타락이기 때문에 또 다시 중생계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좋은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 윤회를 벗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상에 나는 사람은 물론 천상 세계에서 이제
그 복을 따라서 칠보가 갖추어진 궁전에서 논일고 의식이 차연하고 쾌락이 무량하나. 아, 이제 자기가 내가 지은 복이다 하면 이제 오세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세구가. 다섯 가지, 다섯 오자, 쇠할 쇠자, 괴로울 고자, 오세구. 그럼 오세구는, 조사 스님들께서 이제 해놓으신 걸 보면은, 첫째는 광명이 흐려진다. 복에 의해서, 나에게 갖추어진 어떤 그 좋은 이미지가 흐려진다. 흐려진다. 어두워진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차고 땀이 난다. 땀이 난다는 것은 우리도 땀 나면 이제 액취가 나잖아요. 뭔가가 안 좋은 징조가 이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이제 몸에서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이 머리 위에 꽃이 이제 아주 화려하게 장식도 되고 온갖 장엄을 하고 하니까 뭐 옷도 좋고 장식 화관도 좋은데 머리 위에 꽂은 그 화관의 꽃이 시들어 버린다. 다섯 번째는 뭔가가 여태까지 즐거웠던 내 자리가 즐겁지 않다는 거야. 제 자리가 즐겁지 않다. 이런 다섯 가지의 어떤 쇠하는 징조가 나타난대요. 이 하늘에서. 그럼 이렇게 쇠 다섯 가지 좋지 않은 광명이 흐려지고 겨드랑이 땀이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에 꽃이 시들고 제자리가 즐겁지 않은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이제 복이 다 됐다. 그러니까 은행에 내가 넣어놓은 금고가 다 이제 바닥이 나서 이제 가난해져서 다시 내가 익힌 습성대로 중생계 또 다시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거 참 우리가 지금 이거 받아들이 어렵고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자 이걸 생각해봐요. 부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 부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응? 부처님 지금 어디에 계셔? 부처님.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 아 기도하면서 부처님을 대상으로 늘 기도하는데 이거를 내가 생각을 못한다면 이거 안 되잖아. 요거를 이제 옛날 조사 스님께서 내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유무상을 떠나고 삼계의 머무림이 없어서 자 여긴 지금 삼계가 화태가 아니야. 중생이 머물러 있는 세계가 삼계라는 세계인데 부처님은 이 도대체 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부처님은 삼계에 지금 머물러 계시지 않아. 삼계. 삼계의 머무림이었고 4대가 본래로 텅 비어 있는 그 세계에 지금 부처님은 그 경계에 계셔. 그러니까 삼계의 머무림이 없어. 부처님은.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중생이라 하는 부르는 지금 이 욕계 새끼 무새끼 삼계 어떻든 뭐 욕계 새끼 무새끼가 어떻게 차등이 있어서 뭐가 더 좋고 어떻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다 이제 그 고해 세상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금 이 경계는 부처님 이 경계는 도대체 중생들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중생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되지 않는 이 삼계를 초월해 계신다는 말이에요. 응? 그리고 당신의 몸은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이 4대 육신이지만 이 4대 육신이 본래로 텅 비어 있음을 부처님은 이미 그 경계에 들어가 계셔.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와 부처라고 하는 부처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늘 우리가 있잖아.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용 말이에요. 생각하는 작용, 이 의식, 이것을 지금 우리는 마음이라고 좀 하잖아.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거를 내가 이제 생각을 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관건이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마음을 어디서 내가 찾아서 부처라는 경계를 할 건가? 응? 부처는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서 계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이걸 깊게. 이거 여기까지 생각이 이제 미쳐야 이제 이렇게 아무리 우리 의식으로는 평상시로는 이게 해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참선 수행을 통해서 참선 수행은 바로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 삼계에 머무름이 없고 본디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이 텅 비어 있음에 그 실체가 부처님의 지금 상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온전히 맛보기 위해서 이 참선 선을 한단 말이야. 지금 아주 깊고 깊은 맑음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게 선이단 말이야. 참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 의인해주, 그러니까 옷 속에 명주, 구슬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옷 속에 구슬이 아주 광채가 나는 이 구슬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의인해주, 옷 속에 구슬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비유로 7유,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지금. 화택류가 있고 무슨 뭐 은혜주 비유가 있고 뭐 궁자 비유가 있고 이제 다 이렇게 많아요. 7가지가. 그런데 이제 옷 속의 구슬은 이렇게 조사스님께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옷이 다 닳아서 언젠가 옷은 닳잖아요. 옷이 다 닳아서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옷 속에 감춰져 있던 구슬은 저절로 드러나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함으로써 생각 자체를 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옷이 구슬을 감싸고 있던 옷이 닳아서 완전히 다 바람에 다 날라버려 다 옷의 흔적이 없어졌다 하면 원래로 이 구슬이라는 것은 영원히 본래로부터 있었던 광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우주 법계 충만된 광명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은 바로 도대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들 마음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들 생각한. 근데 우리들 마음인데 근데 불행히도 우리 중생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원래로 가지고 있는 구슬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구슬이 원래로 가지고 있는 구슬 원래로 무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구슬이 작용을 하거든요. 작용. 이게 지금 아는 거 우리가 인식하고 배워서 지혜와 신통과 어떤 능력 이런 것은 원래 구슬이 마음이라는 구슬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 발산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때가 무덤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지금 테란스파 사생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져서 그만한 능력이 지금 발현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게 벌써 3계의 머무림이 없고 4대가 텅 비어 있는 이 상황에 이 계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이 상태가 지금 안 되느냐 하면 이 그러니까 이 본래의 옷 속에 구슬을 마음을 본래의 밝은 마음을 내가 직접 견성이라죠. 견성. 그 성품을 이제 내가 확실하게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품을. 이게 어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 세계로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신 세계를 이제 알아보게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참선을 통해서 또는 일념으로 들어가서 삼매법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삼매법이에요. 이거 결국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참선을 하든 또는 이제 어떻든 참선도 일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찾아 들어가는 것도 일념이란 말이야. 이거 일념. 그 무서운 한 생각 일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의 모든 이거 봐봐. 우리가 지금 생각을 지금 떨어버릴 수가 없잖아. 생각 안 일어나? 계속 생각이 나오잖아. 이거 끝없는 생각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잠재워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잠재울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불조사께서 이제 다 당신들이 해보시고 이 생각을 잠재우기만 하면 원래로 들어라 있는 그러니까 영광도교 형탈근진 신령스러운 빛은 그냥 드러나 있다.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나의 신령스러운 자성은 온전하게 늘 감추어진 상태가 전혀 없었어. 우리 아주 끝없는 옛적부터 영원 거베이르도로. 그러니까 영원히 덜 밝은 어떤 지혜 광명체로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영광도교예요. 신령스러운 빛이 홀로 드러났다. 홀로 밝았다. 형탈근진이야. 그러니까 이 4대 육신과 이 육신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육경계가 색성, 향미, 촉법이 모습과 소리와 향기와 어떤 촉감과 맛과 이러한 또 법, 인연 따라 나타난 모든 것, 법 그 모든 것이 이 본래 생각이 사라진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텅 비었단 말이야. 이게 자취가 없다고. 그러니까 삼계에 머물러 계시잖아. 부처님은 4대가 본디 텅 비어 있음을 비춰보는 거. 온 계공이라 이게 온이 다섯 가지 쌓임이. 그러니까 온 다섯 가지 온자는 쌓여 있다 모였다는 말인데 다섯 가지 쌓인 게 뭐냐 결국은 색수상행식이잖아. 그러니까 온 다섯 가지는 우리가 눈으로 우리 눈에 바라보이는 모든 것 형체들과 수상행식은 그 형체들을 바라보고 수 바라봐서 느끼고 상 느껴 수 수는 받을 숫자 느낀다는 거야. 뭔가 바라보면 느낌이 있잖아. 뭐가 어떻다 느끼잖아. 느끼고 느끼면 바로 내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말이야. 이게 의식 활동이 돼요. 그다음에 행이 되는 해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행한다. 그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상황은 식이라는 나의 아주 영명한 이 본래의 진성 이 속에 그냥 바로 내장이 되어버린다 이거야. 이게 입력이 되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기억이라 이게 기억. 기억할 때 억자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인변에 사람 인변에 설립자에다 나 밀자에다 마음심자에 아니야.
사람 인변에 사람 인변이 아니야? 설립. 마음 변 아니야? 사람 인변이면 저기지 억 억자고 기억할 때 억 기억 억자는 사람 신방변이지 신방변 이 마음심도 있고 마음심을 변으로 둘 때는 이렇게 신방변 신방변에 의의가 들어가는 거 의가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란 말이거든 사람의 뜻 사람의 정식 성정 그래 사람의 정식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 그냥 뜻 마음의 작용 뜻이 발현이 되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야 이게 기억이야 이게 기억 그러니까 이제 수상행시 색수상행시는 결국 뭐냐 형체와 형체를 인지할 줄 아는 정신작용이라는 말이 오온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오온의 근데 부처님의 경계는 이 오온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버렸다 요것만 이해하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 오온이 그냥 있어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그 바라보고 활동하는 정신작용이 그냥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해서 다시 기억 속으로 만들어진 저절로 기억 속에 채워졌다 저절로 기억 속에 채워진 것이 이것이 실제가 아님에도 이것을 실제로 여겨서 이거를 사실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있어서는 영원히 사실로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요것이 계속적으로 발현되는 게 생각이야. 이 생각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완전히 부처님처럼 삼계에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완전히 삼계에 머무름이 없고 사대가 텅 빈 이 경계가 되려면 다시 말해서 생각을 없애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실제를 들여다보는 어떤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의지가 강해야 돼 이거는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를 일단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어떤 그 의식이 있어야 돼 그 여기서 이게 이제 이게 이 판가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과 중생인 그러니까 중생들도 이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응? 뭐 스승이 뭐 또 스님만 스승이 아니고, 제가 불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그만큼 궁구를 해서 내가 그런 어떤 이치를 궁구를 한단 말이야. 왜? 내가 일단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궁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도 말해요. 저회에서 계속적으로 참 저회가 좋은 데야. 진짜 좋은 데야. 좋은 데 참. 왜냐하면요. 저긴 샘 것 같아. 샘이야 샘. 맑은 샘이야. 거기 물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물도 그렇지만 진짜 물도 너무 고마워요. 네. 여태까지 물이 끓어져 계속 넘쳐 흐르고 물도 좋지만 내가 샘이라는 얘기는 네. 거기는 가만히만 있으면요. 좋은 생각이 그냥 저절로 마음이 차지고 좋은 생이 나오는 데야 저 자리가 그 셈이라 이 좋은 생각의 셈이야 아주 이상적인 자리라 거기가 위치도 높이도 그 거기서 바라보이는 것도 그렇고 아주 이상적인 위치예요 거기가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저절로 도를 도와줘 장향이 돼요 자도가 되는 거야. 도울 잡자, 도도자. 도를 도와주는 자리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아주 그 해답이 말이야. 아주 내 궁금히 여기는 게 하나하나 풀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하려는 노력이 생겨야 된다, 내가. 그렇고, 이제 그런 또 좋은 자리를 만나야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이제 터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가 다 꽤 맞춰져야 돼.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오든 이 말은 다 통일돼 버린다고. 다 들어맞는다고. 뭔가 말이 안 맞으면 이게 가짜다고 이게. 근데 어느 각도에서 얘기를 해도 다 말이 다 꽤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이게 원흉하다 이게. 틀린 사실 이게 사 이제 거짓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마음을 텅 비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종고선사나 고봉선사 같은 이러한 중국의 정말 선의 대종장에 있었던 이런 분들께서 하신 그 말씀도 왜 이러한 기가 막힌 나의 본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화두를 공부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목구를 하든 무자를 하든 뭘 해라. 그런데 그래 하는데 이제 당부가 열 가지의 잘못 그대들 중생들의 경계에서 잘못 이거를 물론 한다고는 다 이렇게 해들어가지만 하는 과정에서 거의 십중팔구가 열 가지 병풍에 다 불어오게 걸려들게 돼 있다 이거야. 그 깨치신 분의 말씀은 그러니까 아 그 열 가지 병풍 가운데서 부득막장되어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고 또 하나가 부득사량복합 뭔가 네가 물론 모르니까 알고자 해서 자꾸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화두라든지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나 그 화두라든지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를 네가 헤아리거나 사량하거나 복합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헤아리 복자 뭐 헤아리 탁자예요. 이것도 다 어떤 생각으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뭔가를 자꾸 개교를 하고 꾸며서 이럴 것이다. 이 화두에 대한 정답은 이럴 것이다 라고 네가 짓지 말아라 이 말이야.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네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관조를 해들어가는데 관조. 그래서 해들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본인만이 아는 거야. 본인만 해 들어간 본인만이 느껴지는 거야. 본인만이 아는 거야. 본인만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말 3계의 머무름이었고 예, 4대가 텅 빈 이 경계를 갖다가 묘체 다면 무초소환 예? 묘체 다면 무초소환 이 묘체는 신령스러운 이 존재는 아주 너무 맑고 맑아서 처소가 없다. 방향과 처소가 없다. 그러니까 설의 조의 최당당은 서쪽에서 오신 달마대사 조사의 이 최당당한 뜻은 자정지심 성본이 아니라 방법이 말이야. 오로지 밝히는 데 있다. 자정지심 그 마음을 오로지 밝히는 데 있다. 오로지 맑을 정자 하나만을 이제 이 두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이야. 자정 스스로 자자 맑을 정자 스스로 자정 기신 그 마음을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히는 데 있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맑혀야만 이게 내가 스스로 알게 되고 내가 그 경계 부처님 경계를 내가 맛보는 거지. 내 스스로 맑지 않아서 물이 출렁이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경계가 이게 보여줄 수 있나. 자정기심 내 스스로 본인들의 마음이 맑아자야하면 성본향이야. 우주법계 충만되어 있는 그 본성의 고향자리라 이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일념불기위지청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일러 말들 청자라 했다. 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일념 불기 위지청 일념 불기 왈청 이래도 돼. 적중불매 위지청 말들 청자 적중불매 아, 이 말은 팔만대장의 핵심이에요. 적중불매 고요적 가운데 중 아니불 어둘매 고요한 번뇌가 이제 왜 뭐냐면 생각이 사로졌기 때문에 고요하지만 그러나 고요한 것까지는 안 된다 이거야. 적조가 돼야 돼. 적조가
적조가 아니면 이건 죽은 수행이라 이거야. 그 적조는 뭐냐면 이거 대단히 지금 중요한 얘기야. 제 말씀이 지금 요거만 잘 들으시면은 판화대장경 다 배우신 거예요. 적중불매 고요적. 왜 적조냐? 수행을 해서 오로지 일념을 닦았기 때문에 삼매법을 참선해서 일념으로 들어간 거야. 연불에서 해서 아미타불에서 해서 일념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삼매법이란 말이에요. 삼매를 증득하지 않으면 이건 공부의 실패예요. 결국 부처는 삼매를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삼매를 우리가 이제 마음을 쉬기 위해서 한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야. 한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이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고요하고 한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가한 상태, 고요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거 죽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대종고선사라는 대종장하고 쌍벽을 겨뤘던 묵조선의 천동 괭지 선사가 이번은 또 묵조선을 가르쳤단 말이야. 대선사는 호르지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목고 하든지 무자이든 조사서 이렇게 해서 내주는 숙제를 호르지 그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아닌 다음에는 다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중국 천하에 아주 그냥 다 퍼졌단 말이야. 그런데 천동 괭지 선사는 천동 정각선사지. 천동선사는 그 반대로 묵조선을 또 주창을 했단 말이야. 묵조선은 뭐냐? 묵묵할 묵자에 빛을 줬자야. 그러니까 대종고선사와는 정반대의 방법을 일러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이제 후학들이 그러니까 대종고선사 같은 이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요것만 잘 들어도 말이에요.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무슨 네가 무슨 깨달음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나?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방법상에서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대종고선사 같은 이는 그야말로 당대의 뛰어난 선지식이었고 지금까지도 중국과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가 참선하는데 지금 다 그분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오로지 화두해라. 지금 종교수님이 그러시잖아. 화두해라. 화두. 일념이 지속되게 해라. 지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념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를 생각을 골똘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내려주신 건데 그러니까 대종고선사 같은 이는 아주 그냥 어떻게 묵조선을 갖다가 천동정각선사가 주창한 묵조선을 갖다가 굉장히 신랄히 비판했다고. 입에 침이 튀도록 그냥 정말 오죽한 묵조사선 죽은 선이다. 흑산화 귀굴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주 시커먼 처리산 속에 귀신 굴 속에 처박힌 놈들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비판을 그렇게 하셨다고. 왜? 당신께서 호로지 내가 누군고 아니면 정전 백수저 뜰 앞에 잔나무라고 왜 하셨는고? 왜 왜 개가 불쌍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조지 선사께서는 뭐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고 다 부처의 성품이 있어 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조지 선사에게 물으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무 그랬잖아. 없다라고. 그러니까 왜 무라고 했는고 이상하다 이거야. 부처님은 왜 모두가 다 있다 그러는데 왜 조주 스님은 왜 없다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제 의미 되는 거단 말이야. 이 의문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그 한 생각으로 들어가.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방법이에요. 왜 이런 것은 뭐냐면 자꾸 한 생각으로 밀고 들어감으로써 나의 의식, 생각을 끊어버리는 이게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정의 경계, 맑을 정자, 그 맑은 정이 맑음이 그게 다다르면 다할극자. 끝극자 그게 다다르면 광통달이 되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광채로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맑혀야 되고, 맑힌 데 있어서는 오로지 방법이 이목고 하나로 들어가든 오로지 화도 하나 그거만 들어가라.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천동정각선사 같은 분은 묵주선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대해종구선사 같은 분은, 이런 분은 묵주사선은 흑사나 귀굴의 귀굴이다. 아주 시커먼 산 속에 아주 귀신 굴 속에 처박힌 몸돌이다 말이야. 그래서 아주 침이 트도록 비판을 하고 그래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엔 천동정각선사가 묵주선을 하신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대해종고선사께서 묵조사설 갖다 비판하셨던 거는 그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지금 얘기한 건, 내가 아까 이 묵조 이 적조를 얘기하다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조가 돼야 되는데 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텅 비어 점점 수행을 함으로 해서 생각이 이제 고요해졌다. 근데 그 고요해져 있기만 하면은 고요한 상태로서는 안 된다. 이건 대해종고선사의 뜻이단 말이야. 당신이 왜 고요하면서도 이미 당신은 광채가 우주 광채에 충만한 것을 충만한 경계가 당신은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고요하지만 광채가 나야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허공처럼 아주 고요하지만, 저 태양은 얼마나 고요해. 고요하지만 태양 같은 광채가 본래 부처시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령스러움이다. 부처님은 그거를 실현했다. 대종고 나도 해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그 위대한 광채가 고요하기 때문에 일체가 사라졌고, 그 일체가 사라졌, 그러니까 여기 일체 사라졌다는 것은 삼계와 4대 육신이라는 게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서 본래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원래 우주에 충만된 빛이 그냥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가 비로자나의 아비타인 그 상태가 된다 말이야. 그걸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종고선사는 바로 이걸 얘기한 거야. 걱정해 그 노파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대들이 선을 닦아 나가되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편안하거든요 이게. 아, 저 여름에 저 봉암사 같은데 참, 그런데 문경 봉암사 휘양산 그 봉암사 선원이 108평 아니 얼마 좋아. 널방에 스님들이 그냥 등을 바라보고 막 앞에 쫙 계곡이 흐르고 솔나무가 얼마나 좋고 집은 막 진짜 고래 집같이 크고 문 열어놓고 방충망 해놓고 앉아있어봐. 바람 솔솔 바람 들어오지요. 매미 소리에다 너무 좀 앉아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물소리 흐르고. 그러니까 뭐 돌을 닦는다 화두를 참고인데 안에도 그 상황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거라 그게. 그러니까 일단 몸이 편한 거야. 앉아있어도. 푸른 소나무. 아, 그 매가 얼마죠? 뒤에 산보리가 아주 배감이야, 배감. 그 보리가 흰 바위가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한번 진짜 가야 돼. 너무 좋은데 그 뒤에는 마이볼도 너무 좋고, 아, 계곡 좋아요. 다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그런 고요함 속에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그런 고요함 속에서 그냥 좋다. 고요하고 생각 없고 그냥 일신이 편안하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너는 지금 환경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성이 고요하면서도 광채가 나야 된다 이거야. 이거를 이제 말씀한 거지. 그러나 이제 천동정각선사는 묵조선을 얘기한 것은 그분이 대종고 선사께서 말씀하는 그런 염려하는 그런 묵조가 아니야. 근데 천동정각선사는 묵조라는 것은 적조와 같아요. 적조. 그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종고 선사가 사실은 천동정각선사를
완전히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대종고선사가 염려했던 것은 그대들이 마음이 차츰차츰 경계가 고요해져서 번민이 없으니까 아주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 상태에 젖어들면은 그대의 본질인 마음광채가 드러나기 전에 너는 그냥 고요함 그냥 이 마음 봐봐 허공은 텅 비어 고요하지만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허공이 시커멓잖아 이거를 염려한 거야 대종고선사는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고요한 것까지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 태양이 없으면 시커멓잖아 하늘이 밤중에 그러니까 고요하지만 이렇게 태양광이 비춰서 밝아야 뭔 생명체가 활기가 나고 새도 좋다고 나르고 그냥 다 꽃이 피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리 펴 다리 펴 근데 천동정강 선사의 묵조라는 것은 대해종구 선사가 염려했던 그 묵조가 아니고 적조예요 적조 그분은 말을 묵조라고 했을 뿐이지 묵묵할 묵자에 빛을 줄자 했지만 이분의 실제 가르침은 적조란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대해종구 선사와 똑같은 경계지만 말을 달리 표현했던 것이라 그게 그러니까 묵조 묵묵할 묵자 하니까 근데 그거를 후학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어 그냥 가만히만 있다 그냥 아니 고요한 걸 즐기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천동정각선사의 묵조는 표현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묵묵히 그냥 화두만 그냥 관하고 있어라 이렇게 후학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제 천동정각선사는 묵조선의 대가인 이 천동정각선사가 가르친 것은 적조예요 그게 묵조가 아니라 적조라니까 말하자면 대종고선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을 일념불기위기청이다 일념불기 지금 대종고선사나 천동정각선사의 가나선법이나 묵조선은 그게 바로 뭐냐면 일념불기 위지청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말글청자라 합니다. 적중불매 고요하지만 고요한 가운데 어둡지 않아 밝아 그것을 위지 신령 명자로 쓰기도 하고 나는 정자로 쓰고 싶다 정자 그걸 정이다. 그래서 정극광통달 맑음이 그게 다라면 맑음이 그게 다라는 것은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본래 마음이 아주 맑아졌을 때는 그 광명으로서 통달되니 적조함오공이라 이거야 적조함오공 그 고요히 비춤의 광명은 고요히 비추는 광명은 허공을 감싸버려. 그러니까, 아미타불 광명무량, 아미타불의 광명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극락세계 아미타불 광명 끝이 없기 때문에, 조시방고 무수장애, 시방세계를 그냥 다 광명으로 비춰도 장애가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중불매, 위지적이라. 이게, 이 말이 뭐냐. 결국, 일념 불기 적중 불매는, 다시 말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한, 고요한 가운데에 어둡지 아니한 이 경계가 바로 청정이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청정이 뭐냐? 부처에 부처. 그 청정을 비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은 부처예요. 부처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청정이 이 두 글자면 돼. 청정이에요. 너무 맑다, 이거. 너무 맑아. 너무 맑게, 그 경계가 너무 순수하고 너무 맑으시다. 청정이라, 부처님의 경계는. 청정. 부처님은, 자, 삼계의 머물이 없다. 부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노?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오라 슬프도다. 삼계가 화택이에요.
왜 불타는 집 속에 이 삼계 속에 우리는 지금 처박혀 있잖아. 또 어두워서 괴로움의 바다인 태어나고 늙고 죽고 하는 이 사생의 바다 속에 지금 우리는 빠져 있다고.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나? 해답이 나오잖아 이제. 어떻게? 청정이 안 돼 있잖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청정이 안 돼 있다고. 지금.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돼? 청정하자. 청정하면 돼. 어떻게?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돼요. 그 청정하게 하는 것은 뭐야? 그게 이제 육조 회령 스님의 세 가지 결론 꾸 무념이란 말이야. 무념 위종이야. 생각 없음이 없음을 종으로 삼는다는 육조 회령 스님의. 그러니까 청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념의 경계에 들어가야 돼. 생각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무상위치야. 없을 묻자 서로상자. 이 서로상자는 이 서로란 말이 아니라 형상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에 있는 모든 형상, 우리들이 실제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형상들 자체가 없는 거. 무상 형상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이게 중생들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들은 지금 이 눈에 목전에 보이는 것이 지금 있다라고 여긴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있다라고. 그런데 이 청정함에 들어가면 생각 없음, 머무름 없음에 들어가면 없는 온이 비어버린 물질이라고 여겨지는 이 물질이라고 여겨지는 무언 이 대상과 물질이라고 여기고 분별하는 분별작용 이 수상행식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까지 중생들이 알지 못했던 이제까지 중생들이 생각해서 착각했던 이 모든 상황이 다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중생들은 지금 있다라고 여기지만 청정함에 들어간 그 본성 자리에서 들어간 부처의 경계에서 보면 공공적 자리예요. 텅텅 비어서 모두가 다 자취에 끌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공공부대천이지. 텅텅 비어서 없어. 그럼 중생들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합니까? 아, 뭐가 없습니까? 다 이렇게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이게 지금 이 차이라. 중생들은 지금 있다라고 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있습니다, 지금. 중생들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있는 거라 이거야, 지금.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하는 말이 내가 이거 보세요. 내 말이 지금 굉장히 이게 좀 이치에 들어서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것이 나도 이걸 많이 느껴요. 아, 이거는 스스로 궁극의 여기에서 스스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서 스스로 아주 하려고 했던 근원을 알려고 했던 이 노력이 뒷받침돼서 부처님의 은덕도 있고 하늘의 은덕을 이렇게 입어서 내가 한 가지를 알으면은 그 안 것을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만이 이걸 전해줄 수, 얘기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느낀다. 아는 사람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만상이 생겨나고 모든 생명체 우주공간에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생겨났지만 지금 이 생명체가 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었다. 뭐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응?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가 지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몸이 내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부모가 나를 태어나 만들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근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뭐가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건 법성의 흐름이에요. 지금 영원히 법의 성품, 진리의 성품이 하늘의 이치가 지금 흐르는 중이라. 영원히 그 흐르는 중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라.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히 법의 성품이 흘러서 왜 법의 성품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는 어떠한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부처의 경계에서는 무엇으로도 만들어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없다고 부처님은. 이게 그래서 성의는 무정이라. 성의는 없을 무자 뜻정자 정이 없어요. 성의는 무정이에요. 응? 성의는 무정. 성의는, 아, 무정. 망정. 성의는 망정이다. 성의는 이절망자, 정정자. 이게 하나, 중국의 옛날에 진서에서 이 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중생들은 반대로 탈정이야. 정에 빼앗겨. 뭘 뺏겨? 마음을 뺏긴다. 이거야. 인정, 정, 정, 우리 정 있잖아, 정. 거기에 뺏겨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성의는 망정이야. 성의는 이들망, 정이 없어요, 정이. 이미 정이란 게 뭐냐? 한한 대제전에 이게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이에요. 지금 또 이쪽으로 이제 말이 기울어지는데, 아무튼, 자. 이게 이제,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우주에 벌어지는 모든 것은 법의 성품, 물이 흐르는 거다고, 지금. 물이란 진리가 흘러서 만유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물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물의 흐름. 또 물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중에 있는 모든 원소와 모든 것이 결합을 하고 조건들이 모여서 결합을 함으로 해서 모든 만상이 벌어지고 만상이 벌어지고 또다시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생겨났고 뭐가 사라진다고 여기고 있잖아. 그런데 부처님의 이 경계에 있어서는 무엇이 사라지고 멸했다는 자체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야. 이게 없다니까. 이게 이 진리 자체가. 그러니까 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히 흘러가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고 뭐 만들어내지만 저 우주 공간은 또 다른 외계인도 있고 뭐다 아주 별의별 상황이 지금 연출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법성이 영원히 흐름에 의해서 법성이라 하는 진리에 의해서 다시 그걸 이제 또 불교에서 연기라고 한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그게 법성의 작용이지요. 왜? 인연을 불수자성 수연성이기 때문에 자성을 지키지 아니해. 이 법성이라는 것은 자성을 지키지 아니해. 수연성이에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생겨나지만 중생들은 그 생겨난 법성이 인연 따라 나타난 그 만상에 중생들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착각 자체를 벗어났다 이 말. 착각 자체를. 그러니까 성인은 망적이라.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뭐가 생명체가 많이 생기라고 죽고 잡혀먹고 잡혀먹고 뭐 저 여름에 깨우리가 보니까 뭐 인정사정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꽃밭에 내가 풀을 뽑다 보니까 아 좀 큰 깨우리가 이놈이 톡 튀어나오는데 아 그 앞에 마침 큰 사마귀가 있었어.
인조 사정 없어요. 사마귀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마귀가 얘는 머리를 돌리잖아. 머리를 돌려요. 무서워요, 얘는. 진짜. 곤충의 왕이 사마귀인데. 또 그 위에 센 놈이 깨구리 아니에요. 아이고, 혓바닥 한번 내미니까 그냥 큰 사마귀가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귀 몸이 꺾어져서 그냥.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걸 느껴야 된다면,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느껴야만 이 상황을 알아. 그래야 다시는 어떤 이 상황에 끌려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 정, 그러니까 이 정, 성인은 망정이다라는 이 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된다, 이거.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마음 심방변에 풀을 청자가 이, 우리가 정, 인정할 때 정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정. 정. 이 정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정이라는 것. 정이라는 것은, 한한 대자전에는 설명하기를, 사물에 감촉되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사물에 감촉되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작용 하위 인정 무엇을 일러 인정이라고 하나 이렇게 묻고 사람 마음에는 그 뜻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사물을 보아서 칠정이 작용을 한다. 칠정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칠정은 뭐냐? 희노, 애구, 애오욕. 희, 기쁠식자. 기뻐. 사람은 그 느끼는 거야. 이 뜻으로. 벌써 정을, 이 마음으로 느낀다는 말이에요. 의식으로. 기쁠희. 또, 노할로자. 노여한다고. 성을 낸다고. 성내는 마음. 이게, 이 사람이 정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애, 슬플 애자가 있어. 슬퍼, 상황에 따라서. 또 구, 두려울 구자. 두려워한다. 두려운 느낌이 든다. 또 애, 사랑 애자. 애정을 느낀다. 또 오, 이건 악자지만은 악이 아니라 오자에 더러움을 느낀다. 아주 불쾌함을 느낀다. 또 욕.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희노, 애구, 애오욕 이 칠정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칠자 불화기능이라. 이건 얘기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 그래요. 칠자 불화기능.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정. 희노, 애구, 애오욕. 기쁘고 노여워하고 슬프고 두려워하고 애정과 불쾌함을 느끼고 더러운 불쾌함을 느끼고 뭔가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이 일곱 가지의 어떤 이 느낀 감정은 이 일곱 가지는 불화기능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능하다. 그런데 이 불학에서 이 아니불자는 아니불자인데 우리가 평상 쓰는 아니불자 쓴 게 아니라 달라 불자를 썼어요. 불학. 그러니까 이건 달라 불자라는 이 불자를 쓴 거 보면은 얘기해서 아주 강한 부정이거든. 배움이 전혀 없더라도 저절로 일어나는 정신작용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능. 칠자는 불학 이능. 배우지 아니해도 저절로 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뜻정은 뜻정 이 정은 아,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뜻정. 이게 이제 이게
이거 이 보통 사람은 아까 왜 7자 불화 기능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곱 가지 신호 애고 애호요 기뻐하고 썩내고 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을 느끼고 아주 불쾌함을 느끼고 뭐 뭔가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늘 우리 중생들에게 있는 거지만 부처님은 이거 자체가 사라졌단 말이야. 이 자체가 이거 이 차이점을 이걸 알아야 돼요. 중생들은 이 신호 애구 애호의 일곱 가지 감정에 늘 머리가 번민스러운데 부처님은 이 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거로 그래서 성인망정이다. 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인은 정을 잃어버렸다. 근데 중생은 탈정이다. 정의 그 정의 이런 어떤 감정에 의해서 감정 때문에 말하자면 본래 정신에 어두워졌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서 정이 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이 있어서 느끼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도 아 저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느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이 이게 이걸 못 느껴서 이게 사라졌다니까 부처님이 이걸 못 느끼나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경계는 자유자재야.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광명의 본성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 본래 갖추어 있는 이 지혜의 광명으로 대신에 우리 중생들처럼 정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지혜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저 중생이 지금 뭐를 힘들어하는구나 생각만 해도 이미 그냥 알아버린다 이거 부처님은 그 광명의 지혜 힘으로 응? 이 위대한 지혜의 능력으로 다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왜 이토록 망정의 경계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왜 부처님은 왜 이렇게 정을 잇는 그 경계까지 가야만 하셨을까? 이 정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자. 저희가 말하자면 중생의 의지를 완전히 넘어서지 않고는 일곱 가지 감정에 시둘려서는 내가 일곱 가지 감정이 휘둘려서 내가 괴롭기도 하거니와 그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엄력심대 능적수미 능신 거의 능장성도 이랬잖아 지장경에 이게 바로 이 일곱 가지 감정이 엄력을 만들어 엄력 업의 심 끌릴 심 그래서 엄력심대 엄력 내가 만든 마음을 지어서 만든 이 엄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돼. 능격숨이에요. 그 엄력은 능격숨이 수미산처럼 나를 대적을 한다고 수미산이 됐어. 능심 거해. 그 깊이가 거해. 큰 바다처럼 깊어. 능장성도 능이 성의 도를 장애한다. 이랬단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이걸 느껴요. 이렇게 이게 진짜 무지하게 어려운 것이라구나 이게. 뭐가 어렵냐? 마음을 조복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이 감정을 조복한다는 자체가 보통 의지를 가진 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뭐 좀 될 만도 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 그냥 있거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번민과 어떤 감정을 내가 완전히 조복을 해서 내가 완전히 나를 완전히 조복을 해서 꼼짝만 해서 내가 완전히 그냥 자유자재로 마음을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어떤 감정으로 무언가 끌려가고 휘둘리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괴로운 거야. 그때부터는 이것이 윤회의 빌미가 된다고 이제 요게 내가 끌려가는 거야. 윤회 그게 능장성도예요. 성인의 도를 막아버려.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걸 느끼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양갈래로 이제 결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나를 조복을 해서 영원히 자제한 경계에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영원히 끌려 들어가서 내가 고통을 받을 거냐 이 두 가지 갈래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느껴야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선택의 길을 찾아갈 거라고. 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고통을 영원히 살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자유자재한 경계에 올라가서 모든 중생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기로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로점에 있는 게 정이에요, 정. 그 정을, 그러니까 내 마음 작용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 불조사께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 모든 경쟁이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나를 조복을 해야 된다. 조호장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정사 하면, 뜻정자 생각사자 하면 뭐예요?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정사예요. 정화 하면, 불화자 넣으면, 불일듯 일어나는 정욕이에요, 정욕. 남녀의 정욕. 또 정은 남녀간 연모하는 마음도 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욕자를 봐봐, 욕자가. 욕심 욕자는 골곡자의 부족할 흠자에, 벌써 봐. 골짜기처럼 뭔가 좁아서 좁으면, 마음이 골짜기처럼 좁아서 좁으면, 마음이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뭔가가 부족하다고, 부족할 흠자. 그래서 마음 쉽지 않는 게 이게 욕심 욕자란 말이에요. 골곡자. 골짜기처럼 부족한 마음. 이게 욕심욕이. 그래, 골짜기처럼 부족한 마음이니까 욕심이 항상 일어나. 근데 부처님 뭐냐? 충만이 돼 있어, 충만. 욕심이 일어날 수가 없지. 텅 빈 충만이라고. 그래, 텅 비어 있지만 중생들은 이걸,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텅 빈 게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진리 보배로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광명의 진리 보배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상징적으로 얼마나 복으로 가득 차지고 오죽하면 극락을 창업을 하시고 광명이란 광명이 나오고 무궁무진한 능력이 갖춰져 계시고 이게 뭐야? 충만이다, 충만. 근데 중생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이 대복덕, 지혜, 자비, 능력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물질에 현혹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 내가 일단 먹고 살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쪽으로 자꾸 치닫게 되면 결국 뭐냐 이거는 자꾸 부족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정욕에서 남녀간에 애정되지만 이 정욕에 사람의 욕심에는 하나님 대제전에도 이제 식욕, 색욕 음욕 이렇게 해서 이제 삼욕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 욕심에는 먹는 욕심 이성간의 어떤 색욕과 음욕 그걸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수면욕을 또 넣고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지만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인간 의식 자체가 다 욕망의 덩어리라고 욕망 덩어리 감각 덩어리인데 감각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낸다고 또 끊임없이 칠자 불악이는 일곱 가지 감정은 배움이 없어도 저절로 능해, 저절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저절로 능한 이 감각덩어리를 가지고 이 감각의 이 경계에서 벗어날 자가 과연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감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에 잡혀서 살다가 그것이 결국은 업을 만들어서 나를 업, 윤회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진, 뜻정자, 티끌지자, 이렇게 또 넣어서, 이거는, 마음의 티끌이다. 정진,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의 티끌이 된다. 또, 정치, 뜻정자, 어리석을 직자 넣어서, 색정에 빠져서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성의 성, 성품 성자. 이 성품은 이 법성이다 하면은 법법자 성품 성자 하면 법의 성품 성자는 이건 이제 마음의 본체.
우리가 천성 그래. 천성이 저 사람은 좋다. 그 천성은 사람이 타고난 성품을 천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명 지위성이다. 이렇게 이제 중용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받은 이 목숨은 내가 뭐가 어찌서 나온 게 아니라 업을 비록 받아서 나왔다 할지라도 개가 됐든 돼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다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이다 이거야. 단지 업에 따른 성품, 업에 따른 몸이지 그 성품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천명 위지성이다. 천명은 하늘로 성품은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다. 그 말은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마음이라는 위대한 이 위대한 본체가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위대한 본체가 인연 따라서 나타나서 각가지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본래 이 성품은 어떻게 태어나든 모기로 태어나든 깨구리로 태어나든 뭐 태어나든 다 천명으로 천명이다 다 하늘의 명을 받아 나온 거다 천 예, 하늘의 성품을 그리고 이 성자 성품 성은 이 성질 성도 되지만은 만물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을 또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 성자 그러니까 예, 맹자는 시 기수지 성이라 성야인가 이것이 어찌 물의 성품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시 기수지 성야 이것이 어찌 기수 어찌 물의 성품이 아니냐 시 이것이 어찌 자, 물의 성품이라, 물. 이 물의,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이게 물의, 이, 아, 그 오묘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의. 이 물의, 물의, 이 물의 흐름을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이게 다 지금 물이, 물의 흐름, 물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엇이 생명체가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지금 물의 흐름이라 지금 물의 흐름 중이라니까 이게 법의 성품이 지금 흐르고 있는 중이야 이게 지금 여기에 소급한다 여기에 몸은 이미 어떻게든지 인연 따라서 법성이 인연 따라서 모든 만상을 만들어내서 나온 것이 이러한 생명체고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이렇게 만들어지고 죽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실체를 바로 들여다보셨다. 부처님은 이걸 바로 들여다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나?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성불 수행을 했으니까 성불을 한다. 그러면 이 성불하는 몸을 가지고 성불하는 분의 입장은 어떠냐? 이미 몸은 법성이잖아. 모든 게 다 법계라고요. 모든 게 다 법계예요. 법계 다 진리라고 모든 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내서 조작하기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진리로 벌어지는 거예요. 다 진리라고 이거. 이게 모든 게 놔두어진 것도 다 진리요. 돌아가는 것도 진리요. 다 진리야. 그런데 중생도 착하고 있어요. 뭐가 눈에 보이면 있다고 여기고 뭐 돌아가서 없으면 없다고 여긴다.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냥 있고 없음 자체가 진리 법성에는 없어요. 있다 없다라는 것 자체가 진리에는 없다 이 말이야. 욕을 알아야 돼. 욕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법 이해 못해. 법의 성품은 있고 없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물을 초월한다는 얘기야 이게. 법의 성품은 있고 없다는 것 자체가 없다고. 여기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깨단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있거나 없거나 이미 자기 몸은 그러나 이걸 이제 모든 우리의 경계에서 있다 없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경계에서 느끼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금 진리의 흐름이란 말이야. 그건 있고 진리의 흐름은 있고 없음 자체가 없어요. 시비가 없다고요. 선악 없어요.
염증 없다가 물들고 깨끗함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경계는 너무 지고지순하기 때문에 그걸 일러서 맑을 정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본바탕, 만물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 성품, 성, 성. 그 성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옛날에 이제 다 이제 뭐 성리학에서도 내나 다 이 성품을 가지고 논한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이 성품은 완전한 길이에요. 완전한 길. 유무, 시비. 염정, 선악. 다 떠나있어.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의식을 다 떠나있다고. 그러면서도 완전한 본질의 세계라고. 부처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는. 그거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본인만이. 그거는 본인만이 내가 저기 서울에 가지도 않은데 서울을 얘기한다는 건 맞지 않고, 내가 일단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가야 되잖아. 서울을 가야 되잖아. 내가 내 대로 가야 되잖아. 내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언어도단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언어도단. 말길이 끊어져 버리네. 말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말로서 이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엊그제 내가 여기 이게 잡아봐요. 불국사에 작년에 우리 갔었잖아요. 석굴암에 석굴암 그 밑에 수광전이 있어요. 수광전 수광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말인데 거기 이제 아미타 부처님 모시잖아요. 거기에 주련이 붙어 있어요. 지금 너무 멋진 주련인데, 요것만 시간 또 이게 뭐 오늘 다 못하고 또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오늘 얘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자, 요거 아주 멋진 그 주련이에요. 고로비동용 옛고 길로 안일비 움직일 동, 얼굴 용. 고로, 비, 동, 용. 여기서 고로, 옛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성품도 되는 얘기고, 성품이라는 말도 되고, 부처라는 말도 되고, 깨달음이라는 말도 돼요. 묘체라는 말도 되고, 열반, 정멸 다 말 되는 거예요, 이게. 고로. 옛길이라는 말은 깨달음길, 옛 고향. 그 고로는 비동용. 비동용에서 움직이지 않는 얼굴.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고로는, 즉, 부처는, 고로는 부처. 깨달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 깨달음의 경계는 비동용. 절대로 얼굴이 움직이지 않아. 얼굴에 신호에라 애고요. 아까 지금 신호에고 애고요. 이 칠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 얼마나 이 말이 참 비동용. 아, 어떤 사이에서 얼굴이 동요가 안 돼. 얼굴이. 정연사 이위. 지금 뜻정자. 이 뜻. 정, 뜻정, 그럴련, 일사, 이미 이, 이미 이, 어길 위, 어그러질 위, 위도 되는 거예요. 위반, 위헌, 할 때 이 위, 어겼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핵심을 찔러놓은 말인데, 이게. 정연사, 지금 여태까지 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뜻정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작용. 사물에 감촉되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정이라고. 근데 이 정연사 이위라는 말이 주변에 붙어 있는 거, 두 번째. 정연. 그러니까 정연사라는 말은 정. 그러한 일은 이 말이에요. 정. 뜻정.
그러할 연 일사. 정. 그러한 일은 이미 이 어길 위. 이미 어겨졌다. 어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크, 이거 참. 그러니까 정연사는 정. 그러한 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감정에 의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 말이야. 정연사. 정. 그러한 일. 정연사. 그러할 연 일사는 이미 어길 위. 이 위. 어그러졌다. 이거 말이야. 다시 말해서 중생들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곱 가지 감정, 모든 의식은 다 어그러진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위반됐다는 말이에요.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주려는 소림 문하사. 소림. 소림이 뭐예요? 달마대사 소림. 숭산 소림사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28번째로 법을 이어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시민을 정법안장을 전해서 첫 번째 마가섭 존자, 아난 존자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28대까지가 달마대사란 말이야. 27대 반야다라 존자가 달마대사의 스승이죠. 그 반야다라 존자가 달마대사에게 그대는 이제 동토로 가라. 동토 가서 이 부처의 법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달마대사는 인도의 28대 마지막 조사하시면서도 명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제1조가 되는 거죠. 1조. 그래서 그 1조가 돼서 2조 회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회능 이렇게 해서 천하의 도인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죠. 그 소림문하사 그 숭산 소림사 그 이제 선문이란 말이죠. 깨달음의 문. 그 숭산 소림사 그 소림문하의 젊을 소자 젊을 소자 쓰죠. 이게 소림 소자가 수풀림자 문문자 아래하자 일사자. 그러니까 소림문하라는 말은 달마대사 이래로 중국의 선법이 천하를 다 덮었던, 말하자면 도를 닦아서 도인들이 무수하게 나와서 다 부처가 되었던 그 일을 말하는 거야. 소림문하사는 불의 생십이다. 불의 아니부 아니불 뜻의 날생 오를시. 이 시자도 되지. 이 시자로 많이 쓰지만 이게 오를시도 돼요. 그러지만 아닐비 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생십이. 그러니까 소림 그 문화의 일이라는 것은, 소림 문화 달마 대사의 도 선법이라는 것은, 이 부처가 되는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말이지. 불의 생십이 그 뜻에, 지금 뜻 정도 되지만 뜻의자란 말이에요. 뜻에 시비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뜻에. 그러니까 우리들 중생들 평범한 이 마음에 뜻에 시비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불의 생시비. 이렇게 주령에 네 주련이 이제 붙어 있어요. 이 말이 오늘 그냥 설마 대장경 여기서 지금 설마 다 했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복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여태까지 내가 아까 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정은 본래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의식이, 이 맑은 청경이라는 부처의 의식이, 이게 가리워진 중생에게 있어서 중생은 사물에 감촉이 돼. 왜? 감각 덩어리인데 촉감을 느끼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그 감촉돼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이 정이지만 여기 석굴암 그 아래 수광전, 수광전이라는 말은 무량수, 무량광전, 아미타 부처님 모신 법당이다 말이죠. 거기에 이렇게 주련이 이제 네 주련이 있어요. 고로, 비동용, 정연사, 이위, 소림, 문화사, 부루이, 생시비. 다시 말하면 부처의 길, 깨달음의 길, 깨달은 경계에는 결코 통일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정연사 2위는 중생들의 의식작용인 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이미 어그러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림문화사, 소림문화의 일이라는 것은 부처, 불조의 일이라는 것은 이 말이지, 불조의 일이라는 것은 불의 생시비, 그 마음에 시비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결코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 않는다. 옳고 그름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아까 말한 육조 회령대사의 무종위정, 무념위종, 생각이 없음을 종으로 삼다. 이 말 똑같잖아요. 벌써 다. 더 이상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원효대세가 말씀하신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심생적 종종법생, 마음이 생한 중 일체 만법이 생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생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심멸적 종종법멸. 마음이 멸해버리면, 지금 있듯이 멸해버리면, 일체 만법이 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수경에서도 참회계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천수경에 요거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 천수경의 그 참회지는 천수경의 그 참 이게 이 참회 지는 하기 전에 이게 나왔어요. 죄무 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 죄가 무슨 자성이 있어요? 무슨 죄가 형체가 어디겠어? 어디서 나와서 죄라는 게? 왜 형체도 없는 죄에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왜 그 지옥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살아있어도 이렇게 힘들고 병나고 아프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종심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요. 심양멸시죄영망,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서 하는 마음은 청정한 부처님 불심이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물든 마음. 그 마음이, 물든 마음이 멸하면, 생각이 멸하면 죄영망, 죄도 역시 사라져버린다. 죄망심멸 양구공. 죄도,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멸해버리면, 생각이, 이 마음, 영선 마음은 생각이, 생각이 멸해지면 이 두 가지, 죄와 생각이 없어져버리면 양구공 하면 시증명의 진참해.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참이다. 그러니까 바른 참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생각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 생각이 사라지면 무슨 죄가 생기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비우는 것은 뭐냐? 청정이다 이 말이에요. 청정. 이해됐지? 청정. 어? 네. 아주 맑은 순수한 그 경계. 거기서는 여기서 다시 뭐 깨달으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이 번뇌가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맑은 상태로 그냥 내 마음에 조작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음세인 보살께서 내가 영업록에 해놓은 무작무위가 정답이다 이 말이야. 정답. 무작. 조작이 없어야 돼, 마음에. 일으키지 말아라. 무작. 관음보살께서 나한테 주셨잖아. 얼마나 위대한 법문인가. 무장부위. 나 그거 다 되내는 거야. 기가 막힌 해인사. 내가 가서 너 해인사 가라. 영남으로 가라.
해인사 가서 무량 보배를 내가 얻은 거예요. 무량 보배. 무장부이. 관세보살께서 붓글씨를 쓴 네 글자로 빨간 붓글씨 텐데 족자를 펴보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없을 못자 지을 잡자 없을 못자 자리 위자 이게 딱 쓰여져 있는 거란 말이야. 나한테는 무량 보배를 주신 거예요. 관세보살께서 저한테 약속을 지키신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네가 그렇게 알고자 하고 네가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일러준 요 글자대로 너 마음을 짓지 마라. 네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마라. 마음을 내지 마라.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무위가 돼.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차별적 현상은 뭐예요? 다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온갖 머리가 아주 죽을 듯 막 망상으로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몽산법어의 그 좌선문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유차별 경에 차별 있는 경계에 우리 살지만 입무차별정 차별 없는 경계에 들어라. 이 말은 뭐냐? 마음이 무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어무차별 경에 차별 없는 경계에서 시유차별지 중생들을 위해서 차별의 지혜를 발현해라. 이 말이잖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서 오늘 공부를 또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오늘도 지금 까마득한데.